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양파와 닭고기 썰어 재료 준비 간단. 양념도 미리 준비해 둡니다. 고기 120g 기준으로 간장 2큰술, 미림도 2큰술 같은 양에 설탕은 2 작은술 들어갑니다. 여기에 일본 가정식의 중요한 조미료 홍다시를 1.5 작은술 넣어주세요. 물 100ml 부어 완전 간단 오약고동 양념도 완성.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닭고기와 양파 넣어 익혀요. 고기가 살짝 익은 듯하면 준비해둔 오약고동 소스 넣고 끓여주세요. 그 사이 계란 두 개를 준비해서 흰자가 남아있게 조금만 풀어두고요. 고기와 양파가 익어 양념이 배인 듯 하면 풀어둔 계란을 골고루 둘러 부어주고 뚜껑 덮어 약불에 2-3분 익힐게요. 여기서 완성이 아니라 계란 하나 더 추가. 마찬가지로 살짝만 불어 추가 계란 들고 뚜껑 연 채로 각자 기호에 맞게 계란을 익혀 완성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부드럽고 자작한 국물, 짭조름하게 간이 잘 밴 닭고기, 70% 정도 익혀 부드러운 계란, 알맞게 익어 달근한 양파. 이상 맛있는 일본 가정식의 일소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